하이, 와타시 기기. 생각해보니 예전에 부계정에서 이 서번트를 뽑았던 적이 있고, 과거 본계정에서는 이 서번트를 뽑지 못해서 프렌드 서번트를 빌리고 령주로 MP를 채워서 이 서번트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변신 로봇은 로망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딱히 강화를 받거나 아니면 투구를 쓴 간이 영희도 받지 못한 서번트. 오늘의 서번트는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5성 통상 아체데곤 라이더로 등장한 서번트인데요. 5성 아체데곤 라이더는 오디세우스 말고는 로빈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빈치와 비교가 되는 서번트입니다. 로빈치도 솔직히 말하면 MP 수급률이 좋은 서번트가 아닌데요. 하지만 매턴 MP를 채워주는 스킬과 보구에 있는 차지 때문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서번트입니다. 거기에 파티원들의 NP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번트였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냥 평범한 딜러로 나온 서번트인데요. 먼저 오디세우스의 스킬부터 알아보도록 하자면, 1스킬에 아군 1명의 퀵과 아트 성능을 3턴간 올리고, 선택한 아군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똑같이 3턴짜리 타겟 집중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인데요. 무난하게 시스템의 중요한 아트 성능업과 특이하게 나머지 아군에게 타겟 집중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가 효과 때문인지 아트 성능업은 20%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네요. 이 스킬은 자신에게 30 차지와 1턴짜리 스타 집중률업, 그리고 5턴짜리 매료 무효 상태를 부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차지 빼고는 별다른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마지막 3스킬은 자신에게 1턴짜리 무적과 강화 해제 내성을 올려주고 3턴짜리 방어력업 상태를 부여하는데, 전체적인 스킬을 보면 타겟 집중과 강화 해제 내성 그리고 스타 집중률업 등을 생각했을 때 이 서번트는 주에서 쓰는 대군 서번트보단 대인 서번트로 나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보구도 보자면, 보구에는 1턴짜리 보구 위력업과 적 전체 방어 강화 상태를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보구 위력업이 3턴이었으면 보구를 연사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서번트였을 텐데 그 점은 아쉽고, 방어 강화 상태 해제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왜 굳이 대군 서번트로 나왔나 싶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보구는 총 3타에 수급률은 0.58%로 50 차지를 가지고 있는 티아라보다 조금 높은 수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티아라도 NP 수급률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티아라와 비교가 되는 걸 보면 얘도 수급률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디세우스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클래스가 라이더라서 주로 상대하는 적이 공격 시 NP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캐스터라 수급률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점인데, 버서커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럼 바로 오디세우스로 주회를 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오디세우스의 보그레몬이래 스킬은 10-11인데요. 캐스터 던전에서는 아직 1스킬이 6렙이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고, 예장은 흑성배를 착용하고 주회를 돌아봤습니다. 奥の方。やるぞ、奥は。定めの巨人、蹂躙の具現、せめて一撃で終わらせよう。トロイヤ一発。アバヤ。ペネロペ。 誇りにかけて。やるぞ、木馬。定めの巨人、蹂躙の具現、せめて一撃で終わらせよう。トロイヤ一発。アバよ。圧倒します。 아이디스 接続 コード格の声で発信殲滅形態で戦うトロイヤ一発こいつで決まりだ当然通り嬉しいものですね皆さんのおかげです。 1스킬이 6렙이라서 그런지 MP가 100% 리차지 되질 않았는데요. 근데 6렙이랑 10렙이랑 5%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스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맞겠죠. 아무튼 캐스터는 돌아갔으니 다음은 버서커 던전에서 주회를 돌아봤는데, 1스킬은 10렙을 찍어주고 호무라바르 예장에 NP 수급률로 버프를 줘도 80%밖에 차질 않았기 때문에 버서커 던전에선 이 조합으로 주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오버킬이 잘 나오지 않으면 2라운드부터 NP가 부족한 경우까지 생기는데요.
역시 수급률이 낮았을 때부터 느꼈지만 오디세우스는 캐스터 던전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겠네요. 물론 오디세우스도 업핸드 스킬을 개방시켜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디세우스 2년 랩이 아직 1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업핸드 스킬을 개방할 수 없어 업핸드를 개방한 뒤의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오더 체인지를 써서 후열 서포터를 사용하거나 차지 예장을 착용하고 주위를 돌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오디세우스 말고 별다른 딜러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다른 수많은 아츠 서번트들은 예장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고 게다가 오더 체인지 없이도 주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이시면 오더 체인지를, 편함을 추구하고 싶은 분이시면 차지 예장을 착용하고 주위를 도시면 오디세우스도 버섯코 던전에서 충분히 주위를 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버섯코는 그냥 다른 아츠 서번트 쓰시고 오디세우스는 캐스터에서만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결론, 상성에선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서번트지만 버서커까지 커버하기에는 수급률이 부족해서 로빈치나 다른 캐스터와 버서커를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딜러가 있으시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서번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애정으로는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니 변신로봇을 좋아하는 분이시면 한번 노려볼 만한 서번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나세요.